진화한 아드님과 오늘도 나오셨는데 네. 이제 지난번에 나와서 낙원필 이제 나훈아의 나 이 세상에 김모모의 건 지금도 되네 조용필의 필 기도하는 기도하 연습하셨나요? 이게 연습하니까 네. 되네 어쨌든 요 세 분을 합쳐놓은 슈퍼스타보다 더 크게 되고 싶다 그러셨는데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잘 지냈는데 네. 우리 도경환 아나운서의 성대모사 그 자리네요 안녕하세요 나훈아의 나 가슴 없이 김건보의 건 지금도 조용필의 필 파우스 파우스 망설였죠 이 세 분을 합쳐놓은 듯한 슈퍼스타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네. 노래 잘하는 MC 최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네. 네. 여기 나오고 난 뒤에 네.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10%가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앞으로 50%가 알아볼 때까지 오. 열심히 달려갑니다. 무조건 달려갈 거야. 저희 아빠 노래 듣고 많이 놀라셨죠? 저도 저희 아빠가 김건모신 줄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아니 제일 놀란 분이 아드님인 것 같아 당황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키가 그동안 훌쩍 크셨습니다. 그죠? 네. 네. 지금 사실 저번에 나왔을 때 저보다 키가 작았거든요. 네네. 지금 제가 깔창을 신었는데도 저하고 지금 비슷하잖아요. 2cm가 아. 저보다 커졌어요. 네. 아들 키 이기시려고 깔창을 혼자 까셨어요. 너무 아시네요. 제가 이 가족이 부른다에 나오고 나서 네. 제가 공연장이나 행사장을 가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어머 그렇게 큰 아들이 있었어. 아. 네, 총각인 줄 아셨는데 이렇게 큰 붕어빵 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들이 너무 괜찮다고 잘생겼죠. 네. 성격 서글서글하고 네. 그리고 너무 노래도 잘하고 좋다고 막 얘기를 하셔서 사실 제가 공부를 조금 못해서 걱정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아들의 장점을 얘기해 주신 걸 보고 아 내가 몰랐던 우리 아들이 이런 장점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해준 프로가 가족이 부른다 아닙니까? 진짜. 네. 그야말로 여기 출연하셔서 최동원 씨 아드님을 재발견하셨어요. 네. 아, 그나저나 저도 덕분에 조용필 씨를 재발견했어요. 내 안에 숨어 있었더라고요. 기도하는 기도하는 잠시만요.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의 많은 가수 뭐 코미디언 분들이 네. 조용필 선배님을 따라하는데 어떻게 해요? 조용필 선배님 디테일이 있습니다. 모아주세요. 뭘 모아요? 일단 입술부터 모읍니다. 이렇게. 모아서 기도하는 어? 기도하는 기도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프네요. 얼굴이 망가뜨리는 거죠. 아니 근데 오늘 초대 손님 중에도 금봉자 씨 오셨잖아요. 금봉자 씨가 금잔디, 뭐예요? 금봉. 금잔디 씨가 심수봉 씨, 네. 김현자 씨. 아, 금봉자. 그래서 금봉자 씨입니다. 진짜요? 좀 보여주세요. 아니 전 나건필 씨 저렇게 잘하지 못하는데요. 네.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보겠습니다. 심수봉 씨부터. 이 몸이 죽어가는 중에 심수봉 씨. 알기 되어도 아침마당 사랑할 겁니다, 금잔디. 와, 감사합니다. 저기 김현자 씨. 네, 김현자 씨 하면요. 그래요, 믿어지네요. 아침마당 최고의 프로. 비슷하다고 생각해줘요. 금잔디 떨고 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 점수는요, 네, 97점 드리겠습니다. 97점. 이야, 정말 끼 많은 초대 가수. 또 끼가 워낙에 많으셔서. 네, 그러게요. 뭐, 언제부터 끼가 많으셨을까요? 태어나서 부터라고 좀 타고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면 제가 5살 때 네. 동네 어르신들 잔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행사와 함께 살아온 40년 세월이 될 수 있죠. 아니 근데 네. 뭐 이 팔도 스타를 떠나서 네네. 이제는 뭐 글로벌 스타까지 바라보고 계신다는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소문이 났나요?
예. 그 소문 제가 냈어요. 이유 이겼죠. 그 아니 제가 추석 때 저희 생시 따라갔다가 거기 사회를 행사 사회를 보시는데 진주에서 보셨어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사실 요즘 가을 같은 이런 네. 우리나라 가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대한민국에 우리 아마 금잔디씨도 잘 아시겠지만 축제가 많거든요. 네. 제가 그 축제에 맞게 가수들의 목소리를 또 노래해드리면 더욱 좋아하세요 관객들이. 네. 뭐 저기 부산 지역, 영남 지역에 가면 오륙도 축제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이렇게 허륙당 돌아가는 연락선 맞다 이렇게 되고. 아니 입에 확 달았어요? 입에 확 달았던 것 같은데? 호남 지역에 네. 화계장터 가서는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여기는 KBS 가족이 부른다입니다. 이야 네. 좋아하시겠어요? 이런 소문이 나서 이 해외에서도 네. 태국을 제가 당일치기 갔다 왔죠. 중국을 당일치기로 예. 아침 9시 비행기 타고 갔다가 7시 공연하고 11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예. 그리고 미국까지 제가 섭렵을 하고 왔습니다. 미국도 당일치기로 다녀. 당일치기. 하루 일정으로. 아니 그나저나 너무 바쁘셔서 가족들 만나실 시간이 정말 굉장히 부족하겠어요. 네. 네 이제 아빠 이제 일하러 가시면 2주 3주 있다 오시니까 네. 제가 집에 놀고 들어갈 때마다 이제 동생이 저보고 아빠 하면서 쫓아가요. 아, 맨날 저보다 키가 커졌으니까 예. 그럴 때마다 저는 황당하고 그런데 아빠도 이제 일하는 것도 좋은데 집 좀 잘 들어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래요 뭐 네가 입고 있는 옷들 다 먹고 있는 것들이 아빠가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그래 이제 가족들하고 사실 공연이 많아져서 좋긴 한데 네.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좀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깝거든요. 네. 더욱더 가족들하고 많이 해서 그리고 지금은 제가 나훈아 김건모 조용필 씨 노래를 따라하잖아요. 네. 언젠가는 제 노래 최동원 씨의 노래 네. 나건필을 모창하는 분들이 생길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네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건필의 진화론 팀 15801의 1번입니다. 네 올라가 세션의 미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자, 계속해서 4월